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성범이랑 호캉스를 갈 건데 친구가 힐튼 호텔 바우처 쿠폰을 줘가지고 갈 거거든요. 저희가 지금 서울 일정을 끝내고 가는 거여서 좀 오래 가긴 해야 되지만 내일부로 화장도 안 하고 차에서 하려고 파우치 갖고 왔어요. 차에서 하는 겟레디 위드미. 쿠션은 어뮤즈 듀 젤리 비건 쿠션 1.5 클리어 요거를 쓸 거거든요. 그리고 가는 길에 지금 이거 입고 있는 거 있잖아요. 요거 논더스트 저희 기모 버전 촬영도 해야 돼가지고 카페를 잠깐 들렸다 갈 거거든요. 근데 거기 카페가 되게 너무 예쁜 거예요. 그리고 카메라가 흔들리는 것도 좀 이해해주세요. 일단 이렇게 메이크업을 일단 빨리 해줘야 되니까 마스크를 쓰면 자꾸 약간 피부 메이크업이 유지가 조금 덜 되더라고요. 그래서 요즘 이렇게 밀면서 발라주고 있는데 이렇게 하니까 유지도 되게 확실히 좀 오래되고, 물론 쿠션 선택도 되게 잘 해야겠지만 밀면서 발라주는 쿠션들은 거의 촉촉한 그런 쿠션들이라서 매트한 쿠션은 이렇게 안 발라요. 아니 저는 연말에 아무것도 안 하고 범인의 부모님과 시간을 보냈거든요. 근데 효정이들이 뭐 하면서 시간을 보냈는지 너무 궁금해. 뭐 했는지 적어주면 안 될까요? 댓글에다가. 아니 내가 그 스토리 무물하다가 범이랑 싸울 때 어떻게 푸냐는 질문을 받았는데 싸우다가 가끔 제 입에서 휘파람 소리가 나거든요? 왠지 모르겠는데 휘파람 소리가 계속 나. 근데 그러면 범이가 엄청 웃어요. 나도 웃겨. 오늘 촬영하려고 머리도 예쁘게 뽑았는데. 어. 나는 근데 이제 이 떨리는 차에서 화장을 해버렸다니까 고수가 된 것 같아. 차에서 화장하기 고수. 지금 제 메이크업엔 떨림이 없어요. 떨리는 대로 내가 손을 움직이기 때문이지. 아이 메이크업부터 하고 아이라인이랑 브로우는 신호 대기 중일 때 하면 돼. 요게 좀 핑크핑크 약간 좀 뮤트한 핑크톤인데 이렇게 콕콕 찍어가지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얇게 발랐을 때 되게 좋아요. 보통 이게 틴트로 이런 블러셔 되게 많이 하잖아요. 근데 틴트로 하면 아무래도 좀 픽싱 여기 요즘 너무 좋게 다들 나오기 때문에 이렇게 블렌딩이 잘 안 되거든요. 근데 얘는 블러셔여서 이렇게 오랫동안 두고 퍼프로 해도 블렌딩이 되게 잘 돼. 신호다. 눈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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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젤라 언니가 저랑 잘 어울린다고 줬는데 완전 여쿨 찰떡 컬러예요. 너무 예뻐. 분지떡. 예쁘구만. 여기다. 오. 엄청 크다. 와 예쁘다. 짜잔. 머리띠 하면 끝. 오늘 날씨 진짜 괜찮은데? 커피 시키고 나오면서 찍으면 되겠다. 여기 길거리에 조금만 앉아있다가 가자. 여러분 제가 갔는데요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앉을 자리가 없어가지고. 맛있어? 진짜 맛있어서 준 거야? 응. 맛있지 않아? 꾸덕꾸덕한 귤. 맛있네. 자리가 진짜 너무 없어가지고 앉을 수가 없어서 그냥 테이크아웃 잔 받아가지고 와우! 테이크아웃 잔 받아가지고 나왔어요. 이거 먹으면은 입천장 다 데이겠지? 왜? 흘렀어? 아니 그러면? 입술으로 먹어서 입술 뒤였어. 너무 뜨거워. 여러분 어쨌든 저희 지금 4시간 정도 가야 되거든요. 도착하면 한 7시 30분인데 호텔에서 영상을 바로 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너무 예쁘다. 배고파서 풀어주는 거야.
아니 제가 아 나 진짜 너무 짜증나서 또 눈물 나. 따라 울지 마. 너가 말해 뭘 잘못했는지. 제가 오늘 좀 예민했어요. 그게 다야? 그래서 소윤이한테 꼬장 부려가지고 대도 않는 걸로 제가 화내고. 화는 안 냈어. 응, 대도 않는 걸로 막 짜증냈다. 짜증내고 예민한 티내가지고. 아니 내가 오늘 호캉스 오는 걸 엄청 기대하고 있었는데. 아 쉬어? 어 맛있다. 아니 오늘 어쨌든 내가 이 호캉스 오는 걸 진짜 엄청 기대하고 있었는데 얘가 그거를 뻔히 알면서 나도 진짜 며칠 동안 피곤하고. 어쨌든 여기 호텔 내가 범위 초반에 사귀었을 때부터 맨날 맨날 내가 오자고 했던 데인데 박성범이 맨날 여기 엄청 멀다고 안 왔단 말이에요. 근데 막상 와 보니까 20분밖에 안 걸리는 거예요. 반사가지 솔직히. 내가 3년 내내 힐튼 여기 오고 싶다고 진짜 엄청 노래를 불렀는데 오게 된 것도 친구가 숙박권 선물해줘서 오게 된 거. 계속 박성범한테 기분 맞춰주려고 왜 그래 왜 그래 계속 했는데 자꾸 막 예민한 티내고. 그래서 내가 도착해가지고 힐튼에 여기 포토존이 너무 예뻐서 그거 사진 좀 찍어달라 했는데 또 기분 나쁜 티 팍팍 내고. 그래도 아니 나 진짜 머리 볶아갖고 사진 예쁘게 찍고 싶은 건데. 배가 너무 고파. 삼각김밥 안 샀으면 화해 안 할라 했어. 그치 사고 순대인. 어 그것도 떡갈비. 아. 근데 아까 싸우다가 자꾸 휘파람 소리 나서 두 번 정도 나왔었는데 들었어? 난 못 들었어. 나 혼자서 뜨끔해가지고 아 박상범 또 웃으면 어떡하지 생각하고. 여러분 저 살 빼고 있거든요. 지금 제가 원래 56kg까지 쪘다가 49까지 빠졌었는데 다시 56을 찍은 거예요. 위가 56kg만큼 늘어나 있는 상태잖아. 그래서 식단을 하니까 배가 막 진짜 막 헛헛하고 뭘 먹어도 배가 고프고 참아야 돼 이거를. 줄여야 돼 위를. 오늘은 뻗겠다. 뻗자. 맛있다. 참아야 돼 이거를. 뚫어야 돼 위를. 여러분 저는 씻고 얼른 이거 다 먹고 세수하고 자고 일단 내일 카메라를 찾도록 할게요. 아까 싸우느라 호텔 내부를 못 잡았고. 따라란딴 딴따라라란 따라라라따 따라란. 뭐야 그러면? 두두둥장? 아니, 그럼. 아, 여기 너무 예쁘게 나온다. 여기가 욕조인데, 이렇게, 여기에 원래 뷰가 이쁘게 보이거든요? 그래서 여기 앉아서 이렇게 사진 찍으면 진짜 너무 예쁠 것 같아. 짠, 여러분. 유교걸들은 눈 감아주세요. 근데 제가 이 수영복을 너무너무 제가 입고 싶었거든요? 응? 뭐해? 이게 내가 사고 너무 입고 싶었는데 살 못 빼서 못 입다가. 근데 이거 너무 야하지 않아? 예쁜 사진 찍으면 안 야해. 지금 살 너무 쪄가지고. 어쨌든 이렇게 입고 얼굴도 지금 화장을 못해서 눈썹이랑 입술만 그렸어요. 수영장 가서 사진 찍고 스파를 할 거예요. 와 예뻐. 완전 예뻐. 여기 입욕제 풀면 진짜 예쁘겠다. 아 그리고 여기를 내가 못 보여줬어. 어제 너무 어두워가지고. 너무 추워. 그리고 저희가 어제 뭘 한 게 없잖아요. 그래서 이따가 나가가지고 아난티타워에서 밥을 먹을 겁니다. 아 맞네. 두드랑이. 두드랑이. 두드랑이.
오, 멋있다. 완전 멋있는데? 좀 너도 멋있게 저기 보고 해봐. 알몸 같아, 봐봐. 너무 알몸 같아. 야해. 아니, 완전 야해, 알몸 같아. 이거 봐봐. 나 바지 입었어. 응, 바지 보이게 그러면 찍어줄게. 신생아 같다. 스파 하는 동안에 마스크팩을 할 건데 거미가 팩을 너무 안 해가지고 제가 피부 관리 좀 해주려고 좀 핑계 삼아서 이거를 사실 켠 거거든요. 최근에 친한 언니가 범이 얼굴을 보더니 델라 언니가 까만 쿠션 모델 이렇게 하는데 피부 관리 좀 해주라는 거예요. 코에 왜 이렇게 피지 송송 박혀있는 것 때문에 관리 좀 해주라고. 그래가지고 제가 이거 이제 마스크팩 광고를 봤는데 아 이거는 범이한테 이걸 핑계 삼아서 발라야겠다 해가지고 지금 딱 준비를 해왔거든요. 근데 진짜 모공 관리가 한 개도 안 되는 거야. 내가 맨날 얘기했지. 코피지 뽑아주고 싶다고. 맞아, 맞아. 근데 이제 범이가 코피지를 뽑는 거는 싫어하니까 머드 마스크팩으로 관리를 해줄 거예요. 범이가 마스크팩 붙이는 거를 너무 싫어해가지고. 맞아, 난 좀 그런 거 찝찝하고. 어쨌든 얘는 한 번만 해도 모공 케어가 확실하게 돼요. 그래서 약간 팩 같은 거 싫어하는 사람들도 그냥 얼굴 전체 바르는 거보다 좀 이런 집중적으로 모공 케어를 하고 싶은 부분에다가만 발라도 괜찮거든요. 이게 바르면 진짜 찐 머드 향이 나는데 이렇게 머드 특유의 질펀하면서 투명한 그 느낌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이렇게 딱 바르면 진짜 머드를 바른 느낌이었다. 맞지? 진짜 진흙이네. 진짜 진흙 맞아. 근데 어감이 좀 그랬다. 그래서 아마 이거는 다들 발라보시면 느끼실 거거든요. 인공향이 아니라 요즘에 또 원물 그대로의 향이 유행이잖아요. 이게 또 원물 그대로의 향이에요. 이게 향이 진짜 진해가지고. 아 그러네. 그래서 저도 이게 처음에 인공향료가 들어간 줄 알았는데 제가 또 향에 진짜 민감하잖아요. 근데 이게 인공향이 아닌 거예요. 이게 진짜 그만큼 향이 되게 진하고 원료가 되게 많이 들어간 그런 머드팩이에요. 범이가 나 발라줬으면 좋겠지만. 그리고 이렇게 영상으로만 봐도 뭔가 곱게 발리는 게 느껴지지 않아요? 어? 내가 범이 발라줄게. 나 소연이 발라줄게. 이게 입자가 진짜 곱고 제가 발라왔던 이런 머드팩류는 거의 약간 걸쭉하고 입자가 엄청 도톰했었는데 비알머드 요거는 머드팩은 제가 써보니까 엄청 곱더라고요. 이게 영상으로만 봐도 느껴지는데 약간 그 진흙을 더 곱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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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 느낌이거든요? 이게 약간 어느 정도냐면 밀가루가 엄청 곱잖아요? 근데 그 밀가루의 40분의 1 정도의 초미세 파우더예요. 이 바르는 겉부터가 되게 부드럽고 케어를 다 하고 나면 좀 모공 사이사이에 들어가서 좀 깨끗하게 노폐물을 좀 씻어내주는 느낌? 범이가 지금 영상을 켜서 싫다는 말을 못하는 건데 굉장히 이런 걸 안 좋아하거든요? 너는 관리를 좀 해야겠다. 우리 그루밍 족이 되자. 그리고 이게 피지 흡착력이 되게 좋아가지고 약간 딥 케어 할 때 되게 추천하거든요. 그때그때 각질 관리나 모공 관리 하기 힘드신 분들한테 완전 추천. 범이는 여기만 발라줄게. 나는 여기 다 발라야 돼. 어때? 웃기지? 너 너무 웃겨. 이게 제가 원래 피부는 다른 거 다 떠나서 피부 결이 제일 최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사람으로서 이런 케어는 되게 괜찮은 것 같아요. 너무 추천해요. 그래서 이게 이렇게 발라주고 마르는 동안에 딱 요 입욕하면은 딱이거든요. 여기 또 이마에도 해야 돼. 이게 진짜 화장도 너무 찰떡같이 잘 먹고 이거 해주고 씻어내주면은 뭔가 모르게 쌩얼이 예뻐져. 범이 좀 화한 느낌 안 들어? 조금? 뭔가 시원한 느낌 들어. 조금 있으면 더 들걸? 이게 마르면서 약간 화한 느낌이 들거든? 이게 처음에 저도 발랐을 때 되게 화한 느낌이 들었거든요? 근데 그게 티트리 오일이 함유되어 있어가지고 좀 화한 느낌이 들 수 있어요. 그래서 혹시나 뭔가 이거를 발랐을 때 좀 화한 느낌이 들어서 나 이거 안 맞나 하시는 분들은 그런 걱정 되게 안 하셔도 되고 저는 개인적으로 티트리 오일이 되게 잘 맞는 편이어가지고 저는 잘 사용하고 있거든요. 1월 달에 올리브영에 입점이 된대요. 구매를 하실 분들은 올리브영에서 구매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진흙 쿠키 같아. 아
아니 나 근데 이런 거 되게 좋아한단 말이야. 근데 이게 기다리는 게 너무 귀찮아가지고. 그치. 어어 잘 안 쓰게 되는데 얘 되게 금방 말라. 범이 근데 피부색 차이 없는데. 아. 진짜 하지 마. 그대로 있어. 귀담받다. 볼 한번 대볼래? 사실 어제 저희 둘이 싸웠잖아요. 근데 아니 갑자기 여기 욕조에다 물을 넣더라고. 그거 나 풀어주려고 그런 거야? 응. 나 그거 그거 보고 약간 좀 너무 뻔해가지고 예쁘게 찍어줘. 남자친구들 화이팅. 예쁘면 예쁘다 말해주지. 못생긴 예쁘다. 우와 이쁘다. 이거 너무 이쁘다. 이제 씻어볼까? 응. 저도 이제 약간 이게 굳었거든요? 여기 이게 굳고 있잖아요? 이게 굳으면 이렇게 여기가 땡겨요 되게. 이게 너무 좋은 게 뭐냐면 지금 이게 도톰하게 올렸는데도 굳으면 굳는 게 되게 빨리 느껴져서 좋아요. 얘는 오래 바르고 있을 필요 없고 15분, 20분 진짜 딱 이렇게 입욕하면서 바르기 딱이거든요. 워시 오프 팩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거 바르고 TV 보거나 이래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씻어내면 피부 되게 뽀얘지고 되게 뭔가 피부가 되게 좋아 보여요. 이게 피지 흡착해줘가지고 아무래도 모공 관리가 좀 딥하게 되게 되다 보니까 피부가 깨끗하고 예뻐지는 것 같아요. 저는 이거를 씻어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세수를 할 건데 보면은 이렇게 약간 투명해지면서 좀 굳은 거 보이죠? 이것들을 씻어내는 것도 되게 중요해요. 꼼꼼히 씻어야 되거든요. 저는 이거 할 때는 폼클렌징 따로 안 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물을 묻혀서 이렇게 롤링을 해서 1차적으로 좀 풀어줘야 돼. 이게 또 롤링하는 과정에서 뭔가 피지가 더 깨끗하게 씻기는 느낌? 이라고 해야 되나? 근데 이거 약간 씻을 때 인내가 좀 필요해요. 이렇게 조금씩 물 묻혀가면서 롤링 해주면 금방 씻어내지거든요. 미온수로 하는 게 되게 중요하답니다. 마무리할 때는 시원한 물로 마무리해주면 아주 개운해요. 뭔가 뽀송뽀송해진 것 같지 않아요? 지금 되게 피부가 이게 코 가까이서 보면은 맨질맨질해졌거든요. 이걸 내가 비포 애프터를 찍어놨어야 됐는데 여기가 엄청 거슬거슬한 하얀 게 되게 많이 일어났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게 지금 되게 많이 깨끗해졌어. 요거 스킨푸드 판토테니 워터파슬리 사일런스 에센스. 스킨푸드 판토테니 워터파슬리 사일런스 에센스. 이거를 발라줍니다. 이게 되게 수분 보충도 잘 돼서 좋아요. 크림 에센스 타입이 제가 원래 유분기가 많을까봐 안 썼었는데 얘는 유분기 되게 없고 제 생리 브이로그에서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굉장히 진정 효과가 좋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약간 머드팩을 하고 이런 스킨케어를 써주는 게 되게 좋아요. 이런 순한 거. 딥클렌징을 한 날에는 그리고 수분 보충도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이 머드팩이 빼준 피지 공간을 수분으로만 채워주는 게 되게 중요해요. 얘는 프리메라 알파인 베리 워터리 크림. 얘 요즘 진짜 잘 쓰고 있거든요. 엄청 촉촉하고 엄청 가볍고 산뜻하고 이렇게 세수하듯이 그냥 벅벅 발라주고 끝! 보이시나요? 이 속광? 이거 좀 가리면 피부 진짜 좋아 보이는데? 제가 말한 되게 중요한 포인트가 이런 속광이거든요? 트러블이 있어도 이런 속광이 주는 이 분위기를 무시를 못하기 때문에 오늘은 딥클렌징을 했으니까 눈썹만 아주 대충 그리고 밥을 먹으러 가실 거예요. 범이가 드라이기를 하네요. 안녕. 짜잔. 저는 오믈렛 시켰고 범이 뭐 시켰지? 나 파스타. 나 피부 뭐 피부 진짜 좋지 생얼인데. 나 많이 좋아졌어. 좀 매끈해진 거 같아.
같아. 나도 근데 그래. 그치, 몸이 매끈해졌지. 설마 아까 우리 그 머지핑글에서 그런 건가? 확 맞는 것 같아. 근데 진짜 매끈해. 일로 와봐, 코 봐봐. 진짜 매끈해졌어. 나 코도 여기 옆에 매끈해졌지. 네. 사실 저는 어제 싸워가지고 브이로그 망한 줄 알았거든. 근데 범이가 많이 노력해줘가지고. 맛있는데? 이렇게 근처에 맛있는 거 진짜 많은 것 같아. 저희 지금 강아지들이랑 어디 갔는지 말해줘요. 찰리팜. 이 친구가 저랑 MBTI 똑같거든요? 근데 에코랜드 손님으로 만나서 친해진 건데 어쨌든 이렇게 같이 지금 애견펜션 가고 있어요. 이따가 가가지고 카메라를 켜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우와, 너무 좋아. 여기가 독채인데 이렇게 바베큐장도 있고 운동장이. 로키 일로와? 어디가? 로키야 일로와? 로키 일로와? 일로와? 옳지. 여기 운동장이 엄청 넓어가지고 애들이 너무 좋아해요. 그리고 잔디도 진짜 이렇게 이런 흙에 있는 잔디여가지고 뛰어놀기 너무 좋아. 에코랜드 사장님이랑 에코랜드 강아지들이랑 여기 얘가 초코인데 여기 초코야 인사해. 어머, 응가한다. 애니 응가한다. 그리고 로키랑 저랑 혜정씨라고 여기 에코랜드 산책당당이 있는데 같이 왔어요. 어, 너무 좋다. 애들 너무 행복해 보인다. 여러분, 제가 좀 웃기죠? 지금 다 손님으로 만난 사람들끼리 놀러 왔는데 저도 저를 잘 모르겠어요. 지금 너무 재밌어. 나 어떻게 성범이 같이 조용한 애랑 만났지? 어쨌든 브이로그 끝. 안녕.